안녕하세요. 울산에 위치한 해운신당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저희 개인 채널 선생님 처음 여신 거잖아요. 네. 선생님이 점사를 어떤 식으로 보시는지가 궁금해서 근데 미리 아까 여쭤봤을 때 생년월일을 보지 않고 오로지 이제 영어로만 보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게 신점이라는 건가요, 선생님? 신이 왔으니까 신점을 봐야지. 아, 그러면은 점사를 보시던 선생님은 생년월일을 보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틀려요. 아, 그러면은 손님이 왔을 때 그냥 바로 점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러면 이 점사를 볼 때 생년월일을 보지 않을 때는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좀 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손님이 오시잖아요. 네. 오시는 분들이 저하고 연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온다고 보거든요. 네. 저하고 연이 있든 아니면 우리 신하고 연이 있든 그래서 이제 왔을 때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가 떠오르는 게 있으니까 그걸 먼저 얘기를 하면 그 공수가 딱 맞더라고. 아, 항상.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점사를 볼 때는 주로 생년월일, 태어난 시, 뭐 이름 이렇게 많이 들고 가잖아요, 주로들. 그치. 이거를 생년월일을 안 보면은 뭐 약간 덜 정확하거나. 아, 근데 그거는 왜냐면 우리하고 이 철학하는 철학관에서 하는 그분들하고는 좀 틀린 게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해서 이걸 학문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굳이 그걸 적는 거는 난 내가 봐서는 그거 별 의미는 없다고 봐. 그러면은 선생님이 딱 저 들어왔을 때 처음 딱 느껴지신 게 좀 어떤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바쁘기는 참 연락이 바쁜데 실속은 참 없다. 그리고 구설이 많다. 잘해주고도 네. 맨날 잘해주고도 뒷북 맞고. 어? 아, 그게 되게 딱 느껴지시는 거예요? 어,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이 신점이란 거를 저희 보는 일반 시청자분들은 되게 생소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 신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생년월일을 보지 않는 선생님의 영어로만 보는 영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영점에 관해 선생님이 조금 이 부분만큼 좀 자신 있다. 내가 선생님 볼 때 이 부분만큼 좀 자신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다 자신 있는데? 그러면 뭐 사업이든 연애든 아니면 뭐 신병이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일처리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뭐 요즘 뭐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리고 뭐 빙의 네. 이런 거 띄어내는 거 이런 거 자신 있고. 연애 쪽은 좀? 연애 쪽은 뭐 어떻게 띠다 붙였다 뭐 잘하지. 띠다 붙였다. 옛날 우리 이제 뭐 엄마 세대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고 근데 요즘 세대는 그게 아니잖아. 그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것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은 이 점집으로 오는 사람들은 고민이 다 없어서 오는 사람이 없고 다 고민이 하나씩 있어서 오는 그치.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 딱 들어오셨을 때 딱 그 영이 딱 오면은 고민이 뭔지 딱 그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게 확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네. 이 사람의 뭐 딱 들어왔는데 아, 이 사람의 뭐 아기 때부터 파노라마로 해서 죽을 때까지 이 모습이 다 이래 보이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아, 네가 이렇구나, 네 심정이 이렇구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고 영어로 봤을 때 그게 단막극처럼 이렇게 카트카트 이렇게 사진이 탁탁탁탁탁 넘어가듯이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느낌으로 알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이제 신에서 야, 이거는 이렇다 이러고 얘기가 나올 때가 있고 또 우리 동자 신이 또 있어. 네. 샛별이라고. 샛별이가 또 막 이래 나와서 맨날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닌데 왜 좀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왔을 때 네. 그냥 무슨 놀이삼아 이래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 서로.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래 보자 니 얼마나 잘 보는가 니 잘 본다며 한번 보자 이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러면은 이 만나서 이 방문 점사를 하신 분도 있지만 전화 점사를 하신 분도 많으시잖아요. 나는 이제 전화 점사를 지향을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 만약 본다면 영상통화로. 그렇지. 영상통화는 괜찮지 그나마. 근데 전화상으로 띡 전화해서 선생님 제 사주 좀 이래 보고 싶어서요. 뭐 계좌로 이체해 드릴게요. 그거는 내 마음의 문이 안 열렸기 때문에 난 그거는 서로가 와닿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만약에 전화문서를 하신다면 영상통화로 하는 건 괜찮다. 영상통화.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해보니까 그게 좀 괜찮더라. 영상통화요? 매개체가 있으면 되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PD님이
아, 제 뭐 누군데 이건 누군데 이 사람 어떻습니까? 막 우리 엄마인데 이거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 네.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이 PD님을 매개체를 통해서 그걸 또 느끼는 거야. PD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는 그렇죠. 아,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정보가. 그랬을 때 그거를 먼저 내가 보겠지. 그래서 이제 그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방문 점사가 뭐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뭐 바쁜 세월이니까 힘들 수도 있는데 뭐 굳이 힘드시면은 첫째로는 방문 점사를 선호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영상 통화도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감사합니다.